자, 자유토론 첫 번째 자. 화두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김구라. 네. 그는 왜 말을 이렇게 많이 할까? 아하. 입니다. 엄영수 씨부터 먼저 시작하실까요? 그 말이 이렇게 많으냐, 말이 많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생각이 많은 거거든요. 생각이, 아이디어가. 그럼 생각만 해야죠. 생각한 거를 말로 하는 건 뭐예요? 아니, 누가 생각한 걸 다 말로 하고 살아요. 자기가 책에서 또는 남으로부터 얻은 식견을 남에게 전달해주는 그게 뭐이 나쁩니까? 아니 근데 형님 말씀대로 그 공유하고 정보를 주는 것은 좋아요. 근데 네.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넘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 주변 예.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 전체적인 국민의 수준과 전체적인 국민 대중을 보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방송으로 지금 가는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 간의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일상이 방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국민의 수준과 국민을 상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개인 간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수해. 우리가 감수하라고요? 당연히 감수해. 아니, 감수하라고요? 김구라 씨는 자기가 연예가 중계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를 다 해, 여기서. 뜬금없이 엄영수 형 얼마 전에도 뭐 결혼한대, 뭐. 아, 나는 엄영수 형이 결혼할 걸 알고 싶지 않아요. 알아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왜 알아야 돼요? 알고 싶지 않은 얘기라 얘기한다니까요. 자, 주제와 조금 건너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이번 주제는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시켜드리자면 김구라 왜 그렇게 말이 많을까입니다. 네.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우리 그리 씨가 이 네. 주제에 대해서 좀 뒷받침을 해주시죠. 저는 그냥 이거는 이제 방송인 입장으로 보면은 약간 희생 같아요. 아~ 제 기준에서는 본인이 희생해서 본인이 더 욕 먹고 본인이 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자기 이제 아는 잘난 척하고 그럼 이제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본인이 더 비호감 되면서 사람들한테 맞아. 웃음도 주고 맞아. 저희 아버지 뒤에서 말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말 안 해. 방송에서만 말이 많잖아요. 방송하니 말을 안 해요. 지금 저 아버님한테 한 달 얼마씩 용돈 받나요? 생활비? 네, 좀 받아요. 여기 아니 이게 보니까 그런 건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아니 여기 개인적으로 돈이 엮이지 않은 분이 없는 거죠.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우리 씨 아버지가 사실은 방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욕받이 역할을 많이 해요. 예. 그런 거 지켜보시면서 아들 입장에서 좀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할머니네 집 갔는데 예. 뭐 수영장에 이제 갔는데 아주머 그 아주머니가 널 엄청 싫어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가족한테서 들으니까 저도 그때 마음이 좀 찢어지더라고요.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닌데. 그렇게 싫어하면 아빠 말을 좀 줄이세요. 생활비를 덜 받고 아빠가 일을 덜 하더라도 일을 줄이시고 생활비 욕을 덜 먹으면 되는데 구리 씨는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 덜 하시려는 말을 안 했잖아요. 맞죠? 그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아니 너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한테 그거 좀 물어볼게요. 만약에 아빠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금 뭐 주위 사람들한테 가끔가다 이제 뭐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어요. 네. 근데 아빠가 그거에 비해서 또 부와 명예가 같이 따라주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보다 소셜 포지션이 많이 올라갔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같이 다니까 소셜 포지션도 나오잖아요. 내가 얘기한 아 저 빠가살이 얘기하는 거 여보세요? 근데 당신은 나이가 세 살만 돼 빠가살이가 뭐야 정신하고 있는 애 형님 미안하다 세 살만 해봤는데 빠가살이가 뭐냐 사과하세요 예? 미안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예. 일본 말이잖아요 사과하세요 아니 그 저기 아니 그거 저기 물고기 이름이에요 그 말 안 해요? 빠가로 뭐야 그게 일본 말이야 아니면 그만해! 답답했어! 아, 그거 나오시면 야, 여기 예. 초밥집이야, 뭐야! 그만해! 아, 정말. 자, 잠시만. 잠시만 좀 흥분을 가라앉혀 주시고요. 좀 모쪼록 오늘 성숙한 토론 문화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요. 개뼈다귀 멤버들 중에는 따로 진행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김구할이라는 별명이 나올 만큼 김구라 씨가 이제 MC 역할을 어떻게 보면 좀 자처하고 계신 건데 우리 찬성 측 논객분들이 보시기에 이 개뼈다귀 멤버들 중에서 김구라 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저는 지금 방금 느꼈는데 이거는 제 9할 이상이에요. 이거는 제 9할 이상이에요. 아 실제로? 네, 지금 왜? 아, 녹화 분위기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어린 제가 봐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무슨 뭐 이상한 무슨 구리 씨 일본어 막 난무하고 네 저는 아니 구할... 아빠가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방송 막 2, 30년 하셔가지고 되게 그냥 깔끔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아빠가 방송했으면 이건 이런 시간은 조금 더 짧아졌겠죠. 아 잠깐만요. 그러면 아빠의 지금 공백이 되게 크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확실히 9할이 아니고 9할 얼마까지 봐요? 9.8할까지도 9.8할 우리가 0.2고? 아니, 그, 저는 이런 주제에서만큼은 아버지가 좀 더 끌어주셔야 된다.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이거는 아니, 우리 어렸어요. 아니 형 그래도 그러면 안 돼. 과했다면? 그에 비해 그 자식이구만. 사과해. 그리씨. 좀 하 좀 내세요. 반대쪽에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아닙니다. 그러시면 얘기하세요. 자, 자 이쯤에서 찬스판을 들어오셨습니다. 1분 귓속말 찬스는 뭐냐? 누군가에게 1분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개인 대 개인으로. 김구라 씨 어떤 분이시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조영구 씨요? 그리 씨요? 남창희 씨요? 아 저요? 아 좋습니다. 김구라 씨와 남창희 씨 이름이야. 남창희야. 남창희 속말은 뭘 모릅니다. 근데 창희가 어? 제대로 듣고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 안 하니까 녹화가 너무 편해요. 아, 이성준 어때요? 좀 편하지 않아요? 편해요. 나도 구라가 말 안 하니까 오랜만에 말 많이 하니까. 마음이 편해야지. 예. 어떤 얘기를 했나요 남창희 씨? 그 토론을 해보니까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여기서 입증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본인이 말을 안 해도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고요. 예. 이 토론을 해보니 박명수 씨는 대도 않는 논점을 흐리고 있고 지상렬 씨 같은 경우는 계속 중언부언하고 있으며 이성재 씨 같은 경우는 큰 활약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자 이쯤에서 증인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네. 증인 박명수 씨께서 지금 증인 신청을 하셨어요. 흔히네 뭐네 뭐 저 아들내미 하나 나와가지고 자꾸 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래요? 저 아들내미 가만히 계세요. 아들내미 그래도 내외라 그래요? 아들 내외가 아니지 아들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내미가 자 우리 그리 씨도 그런 말씀 하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허. 그 다음부터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네. 자, 증인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증인 들어와 주시죠. 누구야? 배용준 씨 아니에요? 배용준 씨 아니에요? 배용준 씨 아니에요? 병준 씨 아니에요? 이분 저기 박명수 씨랑 같이 라디오 하시는 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자기 편을 내려면 어떡해요? 아니 맞는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저는 빅데이터 전문가이자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김구라 씨에 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데이터를 갖고 왔기 때문에 구라를 칠 수 없어요. 그래요? 구라를 치다니요? 구라 씨 아니에요? 일단 김구라 씨의 말의 양에 비해서 개벽다귀에서의 활약이 좀 미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거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 이 개벽다귀라는 그 관련 언급이 프로그램 시작 이후에 12월 16일까지 198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과 함께 언급이 된 사람 가장 많이 언급된 거는 가장 많이 언급된 거는 박명수 씨가 1145건. 그리고 김구라 씨가 551건. 그러니까 김구라 씨가 개뼈다귀 촬영 때 하는 말에 비해서 집중력을 끌어모으는 그런 말들은 많지 않다. 쉽게 말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화제는 박명수 씨가 제일 많이 되고 있다. 중인 누가 부른 거예요, 중인 씨? 아니 박명수 쪽으로 너무 모르고 아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가 지금 뭐가 근거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 박명수 씨는 자가 판매 때문에 화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아, 우리 저기 뭐야? 딱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그 그래 먼저 좀 분명해요. 자 얘기를 들어보시죠. 아직 좀 지켜보시겠습니까? 한 문장 찬스 좋습니다. 한 문장 찬스 설명을 드리자면 중간에 말이 뭐 다 까 이렇게 마침표가 끝나는 순간 끝납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을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면 마치 필리버스터처럼 길게 찬스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에 말이 끊기시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 가끔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연예인들의 어떤 그 브랜드 뭐 이렇게 지수한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네. 거기서 끝난다고? 야, 구라야 안타깝다. 다를 왜? 더 있는데.
궁금했는데. 듣고 싶었는데. 아, 찬스를 좀 허무하게 쓰신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런 거 보면 또 구라가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돼. 궁금하네. 조금만 더. 여러분들 말고 하면 아웃. 이제 약속은 약속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들어보죠. 궁금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예. 좋습니다. 한 문장 찬스 시작합니다. 한 문장 찬스 시작합니다. 아,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발표되는 연예인들의 이제 브랜드 뭐 지수라는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동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화제성이 사실은 프로그램 공헌도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로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즉슨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저도 이제 사실 이제 화제가 되는 게 사실 제 어떤 뭐 새로운 결혼이라든지 아들 얘기 이런 것들 근데 그런 빅데이터로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그 뭐 어떤 공헌도를 사실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김구라 씨에게 그렇다면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그 재밌는 건 김구라 씨가 뭐 대중들한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오해하시는데 그 김구라 씨를 둘러싸고 있는 단어들이 긍정 비율이 45.9%, 부정 비율이 26.6%입니다. 그러니까 김구라 씨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마음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자, 첫 번째, 김구라 씨의 발언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감성어 중에 긍정 감성어로 뜨는 게 소신 발언, 사이다 발언이에요. 그래. 이 사회를 어떻게 꿰뚫는 그런 어떤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렇죠. 김구라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의 양보다는 그런 좀 질적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아, 사실 말이죠. 오늘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소신 발언을 하라고. 그 얘기를 뭐라고 하고 있는데. 소신 발언은 그게 계속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사람을 사지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뭘 봐? 울려. 아버지한테. 자, 우리.